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 미국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회복과 더불어 자산 매입 축소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이른바 긴축의 우려가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마지막 대형 이벤트입니다. FOMC 회의, 또 향후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배유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백 기자, 오늘 일단 국내 증시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13일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8% 하락한 3,001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1% 넘게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감이 짙어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FOMC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좀 반락한 모양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통화정책회의인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이번 주에? 네, 국내 시간으로 오는 16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선 금리 인상은 단행되지 않겠지만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 규모와 내년 금리 인상 횟수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입니다. 이른바 이 점 찍는 점도표 부분과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규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8% 상승해 39년 만에 최고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주 연속 감소하며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코로나19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물가와 고용이 이와 같이 빠르게 살아나면서 테이퍼링과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연임에 성공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해 연준이 테이퍼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지금 좀 예상하고 있는 FOMC 회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증권업계는 연준의 긴축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규모를 150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하고 3월에는 자산 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내년 6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만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미국의 내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35%, 5월에는 56%, 6월에는 80%로 예상됐습니다. 현재로서는 5월과 6월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FOMC도 FOMC인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지금 폭증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중증 환자 병상 지금 확보 안 되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망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우려가 우리 증시에는 큰 위협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한 후 2주가 지났지만 가장 관건이었던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는 중간 결론에 도달했고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성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변이 바이러스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금융시장 반응만 놓고 보면 변동성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외부 환경 지금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전망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번 주 뭐라고 하던가요? 예, 증권업계는 FOMC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추세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이퍼링 가속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데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은 선물과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4조 7,200억 원, 4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이달 들어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며 최근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신흥국과 비교해 한국의 빠른 패시브 자금 유입세를 고려하면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추세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외국인의 자금 이탈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피해가 집중됐는데
현재 자금이 선회하는 국면에서 이 업종들의 회복력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도체와 유차전지, 커뮤니케이션 업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지원 키움증권연구원도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IT 대형주들의 업황 개선과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도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권업계가 지금 올해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할까요?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위협하는 요인을 꼽자면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 두기 상향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김일혁 KB증권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의한 인플레이션 평가와 내년 1월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물가를 통제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연준의 긴축 기조는 시장 예상보다 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미 키움증권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상향 조정 가능성은 회복세였던 소비주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제조업 및 수출주 비중이 높은 지수 특성상 코스피 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관련해서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